비보호 좌회전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직진 신호일 때, 그때 좌회전할 수 있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 또는 아주 멀리 있을 때, 그래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비보호 좌회전한 차가 잘못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에서는 동시에 좌회전 들어가고 직진 들어오면은 100대 0, 100대 0이 기준입니다. 직진차가 과속했다든가 또는 줄줄이 좌회전하는데 거길 그냥 어딜 들어와 그러 갔다든가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80대 20이 될수 있고요. 심한 과속일 때는 70대 30될수 있지만요.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은 다 끝났어요. 좌회전에서 맞춰서 교차로 빠져나왔습니다. 좌회전 맞췄는데 사고 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합니다.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죠. 그런데, 아이고, 허허. 자, 어떤 사고냐면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죠. 좌회전하는데요. 우회전차 지나갔죠. 그런데 서 있던 차가, 2차로 서 있던 차가 나오면서 꽝! 자, 이 사고. 블박차 운전자 눈에 저게 저 차가 움직이는 게 보였을까요? 우선 상대 차는요, 깜빡이도 안 켰죠. 그래서, 자, 블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입니다. 맞은편에 차가 없어요. 맞은편에 차가 없으니까, 이때, 여기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고요. 녹색 신호고요. 이쪽에 아무런 차가 없으니까 아주 안전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어요. 좌회전이 끝났습니다. 좌회전이 끝나고 저 앞에 우회전 차가 지나가죠? 우회전 차 지나갈 때 저쪽에 차한 대가 있어요. 요 차. 요 차는 이미 바퀴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블박차 입장에서는 저 바퀴가 안 보이죠. 그리고 깜빡이도 안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서 있는 걸 생각하죠.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 움직이는 게 느껴질까요? 저 움직이는 게안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내가 좌회전에 들어올 때서 있는 차로 보였죠. 그런데 저 차가 내가 이제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쳐다보려는데 그때 저 차가 움직이는 거 스르륵 조금 움직이는 거 저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겁니다. 소리가 언제 나는지 보면 알죠. 차 부딪힌 소리 난 다음에 와 엄마 이런 소리 나면은 그것은 사고 나기 전에 못 봤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그 과정을. 자, 그렇죠. 부딪힌 다음에 엄마 하죠. 이런 사고 몇대 몇입니까? 보험사에서는 몇대 몇으로 얘기할까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정차 후 출발 사고입니다. 서 있던 차가 출발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는데요. 2차 운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차 운전자가 아, 우회전한 차는 봤대요. 우회전해 오는 차는 보고 그 차, 지금 우회전 가죠? 저 차는 봤는데 좌회전한 차는 못 봤답니다. 못 봤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죠. 왜못 봤을까요? 자기는 다 뒤를 보면서, 차한대 오네, 우회전하는 차 오네, 나저 차만 지나면 내가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고 있는데 그쪽을 안본 거죠. 오고는 있는데 자기는 그쪽을, 나는 앞으로 갈 생각, 차한대 지나면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본 겁니다. 과실은 몇대 몇입니까? 정차 후 출발 사고니까 80대 20인가요? 이번 사고. 2차의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2차 80, 블박차 20을 주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했고요. 비보호 좌회전한 다음에 곧바로 일어났다. 비보호다. 그래서 내 비보호가 책임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것은 교차로 내서 정상적으로 직진해오는 차와의 사고일 때 또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는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죠. 내가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한 차랑 사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의 책임이 크죠. 더 잘못이죠. 경우에 따라 100대 0, 경우에 따라는 80% 전후. 근데 이 사고는 이미 좌회전을 맞췄습니다. 좌회전 맞춰서 쭉 직진 나가려는데 여기에 2차로에 서 있던 차가 슬그머니 만약에 깜빡이라도 켜고 있으면 아, 저 차가 움직이려나 보다 하면서 신경 썼을 텐데 깜빡이도 안 켜고 가만히 서 있다 바퀴만 살짝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슝 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100대 0. 그런데 보험사는 이런 사고도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서 있다 출발할 때는요.
그 차 계속 서 있을 걸 생각하고 그냥 쭉 지나가죠. 서 있을 걸 생각, 주차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저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하면 미리 신경 쓰죠.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떨 때인가요? 뭔가 불이 깜빡반짝하고 있을 때. 왼쪽 깜빡이 또는 비상등 깜빡이 최소한 브레이크 등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저 사람이 타고 있구나 저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럼 그 지나갈 때 좀 신경 쓰죠. 설령 이 차가 비상등 켜고 있었다 하더라도 블루왕차가 거의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그럴 때는 그래도 역시 100대0입니다. 그래도 보세요 여기서 블루왕차 지나가죠. 저 서 있죠. 여기 서 있죠. 서 있고 이미 바퀴가 살짝 돌아와 있습니다. 이미 살짝 이만큼. 저 정도는 차 세울 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저 차는 서 있는 차인가 보다. 나 그냥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이때 밖에 조금 돌아오는데 저 눈에 보일까요? 조금 움직이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서 살금살금 포복으로 갈 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그거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때 저 움직이는 것은 이미 운전자 눈은 시야는 저 앞쪽. 운전자 눈은 시야가 벌써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게 이게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한 아주 큰 광각은 아니지만 이것도 렌즈가 광각이네요. 저런 저게 들어오는 게 안 보이죠.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대0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도 80대 20으로 주장을 한다네요. 마치겠습니다.